여러분들 포르자 호라이즌 5에 신형 포르쉐가 출시가 됐군요. 보시면은 시즌 이벤트를 20점 정도 채우면은 이 차를 준다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 5일 남았고 일단은 빨리 한번 얻어볼게요. 먼저 시즌 챔피언십 빨리 끝냅시다. 준비하시고 스타트. 다음은 6등 이겼죠? 나이샷. 다음 레이스 안돼 7등 이겼죠? 다음에 길거리 대회 이거 뭐야? 미션 클리어 3등 네 이겼죠? 다음 레이스 한번 더. 여러분들 시즌 이벤트가 싱글로 하면은 3번 해야 되는데 동료가 있다면 2번만 해도 됩니다. 안돼 이런 꼴등이죠? 이겼습니다. 다음 거 독일 엔지니어링 구두팀 이겼죠? 단판 2등 이벤트랩 이거 뭐지? 오프로드 이겼죠? 드디어 시즌 이벤트 미션 클리어. 이것이 바로 포르쉐 911 GT3 신형. 오마이갓 세상에나 아름다운 포르쉐 찰칵. 차량의 제원을 보시면 4000cc의 6기통 자연흡기 엔진으로 출력이 500마력 아니 자연흡기로 500마력이라니 요즘 기술 진짜 좋군요. 토크는 48kg 게다가 중량은 1.4톤밖에 되지 않아요. 먼저 전면부를 보시면 헤드라이트가 동그랗게 진짜 커요. 다른 자동차들은 이런 헤드라이트를 만들 수가 없죠. 오직 포르쉐이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을 만들어도 되는 겁니다. 후드를 보시면은 카본 에어덕트가 양쪽에 뚫려 있고요. 그리고 프론트 버퍼를 보시면은 에어 인테크가 가운데 큼지막하게 뚫려 있습니다. 여기서 빨아들인 공기는 브레이크를 냉각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죠. 참고로 911 같은 경우는 엔진이 뒤쪽에 있습니다. 얘가 미드쉽이 아니라 진짜로 뒷바퀴 위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보통 슈퍼카 같은 경우는 엔진을 여기 시트 뒤쪽에 놔요. 무게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하지만 911 같은 경우는 옛날에도 지금에도 미래에도 항상 엔진이 여기 뒤쪽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포르쉐 고집이고 기술력이에요. 다른 브랜드가 이걸 따라한다? 그렇다면 바로 오버스테어 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뒤쪽에 오니까 되게 신기하게 생긴 리어윙이 있죠. 이게 자세히 보시면 뭔가 백조의 머리처럼 생겼어요. 따라서 이것을 스완넥 리어윙이라고 부릅니다. 백조 머리를 영어로 하면 스완넥. 아 원래 실제 차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열 수가 있는데 얘는 열리지가 않네요. 그냥 넘어갑시다. 이쪽에 보시면 4000cc의 엔진이 들어있고요. GT3 포르쉐를 보면 GT1이니 GT2니 GT3니 여러가지 종류가 진짜 많은데 자동차의 등급을 나누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확실히 자동차가 세련됐어요. 그리고 배기구는 가운데 달려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바퀴도 되게 이쁘고 앞쪽에는 프렁크가 달려있는데 이 정도면 장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요. 포르쉐 911 GT3가 이게 대략 한 2, 3억 정도 하거든요. 이걸 타고 장 보러 가면은 멋있습니다. 문짝이 되게 귀엽네요. 뭔가 사이즈가 시트를 카본으로 만들었어? 설마? 문짝을 보시면은 여기 대리석같이 생긴 가죽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알칸다라 가죽. 핸들도 마찬가지로 이 뽀송뽀송한 느낌. 이거 100% 알칸다라예요. 여기 센터페시아라던가 아니면 글로우박스도 전부 다 알칸다라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발판 시트까지. 그리고 커피는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어봉을 보세요. 이 주변 마감 상태 이게 포르쉐예요. 얘들은 자동차를 절대로 대충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스포츠카 치고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꽤나 커요. 어우 진짜 이게 너무 이쁜데? 여러분들 천장 보시면은 이 가죽 상태 보세요. 와 이게 진짜 제대로네. 차량의 제원을 보시면은 제로백 3초에다가 최고 속도는 326km. 출발! 풀악셀! 어우 그립이 상당히 좋아요. 후륜차 치고서 굉장히 잘 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 딱 붙어가는 느낌. 바로 핸들링 오른쪽 나이샷 선회각도 굿 왼쪽 나이샷. 이거 지금 당장 서킷까지 돼요. 제가 복잡한 도로 가볼게요. 이거는 안되겠어. 자동차가 웬만하면 그립을 잃지 않아요. 오른쪽 왼쪽 아니 핸들링 이거 너무 좋은데? 외형 개조를 봅시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앞범퍼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다음에 리어윙을 바꿀 수 있고 근데 기본이 더 이쁘겠죠? 제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튜닝을 한번 찾아볼게요. S1 핸들링 구매클릭 제가 바로 레이스를 해볼게요. 맥라렌 페라리 포르쉐 멋있는 친구들이 많이 왔군요. 준비하시고 출발하트 맥라렌 나오세요. 어우 초반 가속력 훌륭해요. 나오시고 아이 곡광 제대로 가야죠. 제대로 장난치지 말고 나오시고 어우 너무 빠른데 이게? 나이샷 이 정도 속도는 돼야 레이스를 한다고 어디가서 말할 수 있는 거죠. 나오시고 정신 집중 안돼 아 우리 팀이죠? 안돼 밀릴 순 없어 안돼 제대로 갑니다. 제대로 속도 조절하면서 레이싱 규칙 지키면서 슬로우님 패스트아웃 아웃인 아웃 여기까지 4등 나쁘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의 카드치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